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저세상 RPG란 게임이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이네요. 일단 이게 어떤 게임이냐, 어떤 경우를 하게 됐느냐. 예전에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중고나라를 약간 게임화시킨 게임이 있었죠. 거기서 만든 회사가 만든 겁니다. 반지하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쪽에서 참신한 게임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볼까 합니다. 같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게임의 설명은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생활을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음식물이 있어요. 난 생활해보자에서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건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눌러보, 이게 그냥 시작 화면이에요. 그냥 키자마자 이 화면 넘은 거고요. 이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해보죠. 골드가 있고 경험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전작은 되게 참신하고 되게 괜찮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게임이에요. 전작은 되게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번 거는 더 해봐야 알겠네요. 무기 우수한 1 골드 몬스터 즉시 처치 무기 강화. 강화를 일단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은 아까 되고 있는 건가요? 새로운 무기 발견 공격력 8.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4 장착하죠. 즉시 처치. 내 즉시 체력 회복. 체력 안 회복되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9가 됐구나. 이거 무기를 얻는 형식이 얻고 내 기존 무기에 맞춰서 공격력이 올라가나 보다. 예, 그런 거겠죠, 아마? 단계별로 있고. 죽었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저기. 게임 맞는 거죠? 뭐 로딩 화면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올라가 로딩 되는 거고. 아, 이게 회복되고. 자, 이런 게임인데 일단 이거 뭐 있을 거예요. 예. 전작 게임은 되게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있을 겁니다. 더 해봐야 알겠죠? 뒤에 거를. 사실 전작만한 게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그렇게 특이하게 잘 찔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막 화려한 게임들도 많고 1인 인디 게임 같은 것도 능력자들이 엄청난 게임들 뽑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 레벨업 됐습니다. 3레벨이에요. 내 생각에, 수업 시간에, 똑똑해. 이게, 단거 같죠? 네, 이런 게임이었군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있다는 거가 아니라, 저기. 뭐, 어쨌든 이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